자, 이제 주택정책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피곤해 보인다고요? 그래요? 어? 아, 요즘에. 아, 여기 올 때 잠이 좀 부족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는. 네, 그리고 그, 여기 오려면은 저기 부산서 와야 되거든요? 부산서 와야 되니까. 예, 한 6시에는 기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기, 그,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 거제에서 나와야 돼요. 거제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제에서 10시 40분에 수업을 마치잖아요. 예, 그러면 부랴부랴 11시 차 타고 부산까지 나와서, 부산서 자고 와야 돼요. 거제에서 바로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차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산 와서 자고 와야 돼서, 예, 그래서 좀 잠이 좀 부족하긴 해요. 이게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요즘 들어 더 그렇다고 지금 계속 거의 그랬었는데. 아, 지난주하고 이번 주 특히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정책입니다. 1번에 최고가격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최고가격제 나왔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인데, 여기서는 주택정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도 가격상한제고요. 분양가 규제도 가격상한제요. 이거는 시장 임대료 또는 시장 가격보다는 더 낮게 규제하는 거죠. 그래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해 줘야 되죠. 수요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요.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시키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건 분양가 규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설명이 약간 다르죠. 이제 임대시장이고 저거는 분양시장이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물건을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건은 줄어들었죠. 물량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든 상태, 이만큼 모자라는 상태죠. 자, 모자라게 되면은 계약하는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이게 규제 가격이고 이게 암시장 가격이죠. 이 차이를 뭐라 그래요? 이게 규제. 이 차이를 뭐라 그러죠? 요거를 음성적 지불이라고 해요. 음성적 지불. 뒷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주다가 걸리면 적발되면은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주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 지불 요렇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더 골치 아파지겠죠. 일부 착하게 받는 임대인들은 괜찮겠지만 그렇게 집을 못 구하는 임차인들은 옛날보다도 더 비싼 돈 주고 새 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웃돈을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물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수요곡선 이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균형이 여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임대료 규제를 한다면 이것도 아래 규제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음성적 지불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밖에 안 해요? 옛날 수준까지밖에 안 하죠. 맞잖아요. 음성적 지불이 규제 가격인데 음성적 지불을 해도 옛날 가격이에요.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러면 맞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공급이 줄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안 줄어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공급이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여기까지 결국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장기화될수록이란 말이에요. 장기화될수록 물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더 크게 줄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부작용이 더 커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한다 그래요. 단기적. 예, 장기적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집을 구하기 힘든 임차인들은 이동이 저하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동이 저하된다. 예, 그리고 이동이 저하되면은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어서 교통비가 증가하고요. 혼잡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합니다. 뭐 수리 같은 거 수선 같은 잘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됐죠? 그래서 이게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이에요. 가격 통제로서 직접적 개입이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규제도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만 다른 거요. 시장 가격은 이 흰선인데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장 그 수요하고자 하는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건설사는 공급 물량을 줄이겠죠. 그러면은 적게 공급되는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추첨 같은 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높은 가격에 받고 팔 수 있죠. 그러면은 당첨된 사람들은 이만큼의 전매 차익, 여기서는 전매 차익이라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요, 지금 저도 여기 이 지방 쪽으로 이제 분양가가 상한제가 풀린다 이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분양가를 지금 천만 원으로 규제를 해요. 근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천만 원에, 이 천만 원에 지금 시장가는 1300, 1400이에요. 1300, 1400 하는 규제는 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얼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천만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당첨되면 앉은 자리에서 몇백만 원씩 남기는 거예요. 평당. 자, 이 분양가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당연히 올리겠죠. 지금까지 그 전매 차익 어떤 그 개인들한테 돌아갔던 전매 차익이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 이제 건설사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부족 현상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어요. 분양가 올라가니까 물량이 늘어나니까 대신 분양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값에 사야 되는 거죠. 더 대신 당첨 안 된 사람들이 피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당첨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저소득층들은 분양가를 규제하든 규제를 하지 않든 집 사기는 힘드니까 따로 이제 임대료 보조라든가 다른 정책을 통해서 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 잠깐 동안만 시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풀어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계속 저렇게 내리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풀리면은요, 이게 풀리면은 튀어 올라가요. 튀어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에 그 엄청나게 노사분규가 많았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때. 그래서 사람들이 물태우 하죠. 그거를 강제로 진압도 잘 못하고 하니까. 물론 강제로 하기도 많이 했어요. 막 정경들 동원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노사분규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왜 그랬겠습니까? 그 군사정부 시절, 전단정부 시절 계속 눌려 있었던 거예요. 눌려. 임금 인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정책이었어요. 6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정책은 수출 유추도 전략이에요. 수출. 수출.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하자원도 없고. 갖고 있는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술도 별로 없고
그 당시에는 60년대는 기술도 별로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오로지 사람 이 머릿수만 있는 사람 머릿수만.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 될까, 싸게. 그죠? 이 제품을 싸게 생산해서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춰야 돼요. 자, 그러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려면 이 사람들이 그 낮은 임금으로도 먹고 살게 해야 되죠. 낮은 임금으로도 먹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춰야죠. 저고가 정책.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그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싼 가격에 생산해서 외국에 팔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희생된 거예요? 농민과 근로자들이 계속 희생되어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눌렸다가 터진 게 90년대예요. 이게 노태우 잘못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르고 있던 게 이제 막 많이 이제 예, 풀리니까, 예, 풀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터져 올라가는 거예요. 예, 터져 올라가서 막 노사분야,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구나.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눌렸던 게 올라간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럼 부장, 이 60년대, 70년대 계속 눌렸잖아요. 80년대까지. 그래서 저고가 저 임금 정책이에요. 그래서 농민들 소득 줄어들고 근로자들 소득 줄고 다른 쪽에 소득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중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를 평가할 겁니다. 역사에서는 분명히 평가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에요.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맞죠? 예, 주택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죠.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 최고 가격 규제에서는 아무 효과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초과 공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 뭔 소리 이게? 자, 요거 똑같은 그래프라 그랬죠. 네, 똑같은 그래프인데 해석만 달라진다고요. 위치에 규제를 하는 건 똑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분양가는 이거죠. 분양가가 이겁니다. 나중에 대팔 때 이거죠. 이게 중고가격, 중고가격. 분양가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점점 더 공급 물량이 줄잖아요. 공급 물량이 줄수록 자꾸 이 전매 차익은 점점 커져요. 중고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예,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새 집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중고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첨 안 된 사람은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비싼 돈 주고. 그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요거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전매차익이 발생하여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지금 임대료 규제 2번 3번 다 임대료 규제죠. 그 중에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규제는 음성적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게 한다. 맞죠? 저소득층들은 그 웃돈을 얹어주기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죠? 그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주택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예, 이건 맞죠? 예, 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 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야, 운 좋게 이렇게 낮게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야 싸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비싼 돈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총 수입은 증가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어렵죠, 이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려워요. 이거는 난이도 자체가 높다고 봐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면야, 이거는 정답 체크를 하기 쉽지 않죠. 5번이 틀렸는데, 자, 이 총수입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총수입. 앞에 우리 수요의 탄력성과 해서 총수입 얘기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여기에서는 이제 요 지점에서의 수입은 이사각형, 요 지점의 수입은 이사각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수요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의 총수입은 뭐예요? 균형 상태에서의 총수입은 요거죠, 요거.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전과 규제를 한 후에 총수입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규제를 하기 전에는 이만큼이잖아요.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거래는, 자, 여기서.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지금 원래가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100 곱하기 100 만 원이었는데 이게 90으로 되고요. 이쪽이. 이쪽이 110이에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110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90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요 규제하는 지점은 90이에요. 그러면은 총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90은 90이고 90 곱하기 90,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8,100원이죠. 만원에서 8,100원으로 줄죠. 근데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나마 좀 쉽게 한 거예요. 쉽게. 음성적 지불까지 고려를 하면은 달라져요. 음성적 지불까지 고려하면 위로 더 올라가죠. 이게 110이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990이죠. 90 곱하기 110 하면은. 근데 이게 수요 곡선의 가파르기가 더 가팔라지면 어떻게 돼요? 음성적 지불이 더 많이 올라가죠. 이러면은 옛날 넓이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이에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아시겠어요? 이게 음성적 지불까지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적 지불을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판매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죠? 예, 근데 음성적 지불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안 좋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안 좋은 거예요.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에요. 됐죠? 5번 지문은 좀 어렵고요. 다음에 4번과 5번 형태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6번도 마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4번, 5번, 6번 중에 6번만 풀게요. 6번. 4번, 5번 열어보시고요. 부동산 수요 함수가 QD는 만 마이너스 CP고요. 공급 함수가 QS는 2000 플러스 CP일 때 부동산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최고 가격 500을 설정하여 가격을 규제하였다면 시장에서의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함수가 QD는 몇이죠? 만 마이너스 CP. QD는 만 빼기 CP. 그다음에 QS는 2000 플러스 10인가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규제를 어디서 규제해요? 500에서 규제하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500을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계산해요? 아, 여기는 거래 계산하라고 돼 있나요? 아, 여기는 거래 계산하라고 돼 있고요. 이게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집어만 넣으면 되죠. 집어만 넣으면 돼요. 그걸 먼저 할게요. 집어만 넣는 거를. 이 규제가 이게 P반은 500으로 규제를 하면은 500을 집어넣으면은 QD는 어떻게 돼요?
5천을 빼니까 5천이죠. QS는 500은 7천이죠.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죠. 공급이 더 많을 때는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소리는 이 P바의 위치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는 위란 얘기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요거보다는 아래란 얘기입니다. 그럼 아래라는 거는 400 하나밖에 없네. 아무런 변화 없고 500보다 낮은 거는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도 풀리네.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균형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됐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는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묻지 않더라도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교재는 이 임대료 규제를 계산은 하는데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먼저 계산해. 먼저 계산한다고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먼저 계산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를 먼저 한다고요? 만 마이너스 10p는 2000 플러스 10p 해서 이게 넘어가면 8000이죠. 이거는 20p니까 p는 400 나왔죠. 뭐 p는 400인데 규제가 500이니까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시간이 더 걸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300 했다고 쳐보세요. 자, 규제를 300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자 일단 했죠. 했는데 미치네. 그럼 초과 수요 발생하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 계산하려고 또 대입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또 대입해야 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또 대입해야 되니까 초과 수요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집어넣어서 수요가 더 많이 나오면은 그는 초과 수요 몇 불러주면 되고 공급이 더 많이 나오면 그냥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7번, 8번, 9번 자 이게 다 분양가 및 자유라 이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좀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럼 넘어가세요.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이것도 자신 없으면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지문에 앞에 지금 지나갔거든요. 지나갔는데 지금 아직 학습이 안 됐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 아까 몇 번 문제였죠? 34번 문제. 56쪽 34번 문제입니다. 56번 34번입니다. 56페이지 34번. 1번 질문 했잖아요, 아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성격이 똑같다 그랬죠. 지금 그 56페이지 34번을 보시면 1번 질문에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A보다 B의 경우 또 탄력적인 경우죠. 탄력적인 경우에 초과 수익 크기가 더 크죠.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비탄력적일수록은 초과 수익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앞에 글을 아직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2번도 마찬가지 맥락이요. 또 비탄력적일수록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비탄력적일수록은 양이 어때요? 양의 변화가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이 벌어진 정도가 초과 수요인데
비탄력적일수록은 이쪽으로 비탄력적이든 이쪽으로 비탄력적이든 초과수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됐죠?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를 병행하면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나 분양가 규제의 의미가 감소한다. 뭔 소리요? 모르면 넘어가야죠.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 규제의 하나로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맞죠?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분양가 규제는 수요는 증가하죠. 아까 이거 110 어디에? 공급이 감소해서 이게 여기에서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물량은 요거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균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균형량이 증가할 수 없죠. 네, 결국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근데 3번 지문은 뭔가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자, 이게 평당 10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900에 규제를 해요. 그러면 이게 분양 받으면은 안전자리에서 평당 200을 남겨요. 안전자리에서 평당 200을 남기면은 30평 같으면은 6천만 원이죠. 맞죠? 안전자리에서 6천만 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거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기적 수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이름을 그 통장 사서 개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통장 사서 한 10명 이름을 막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첨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전매 차익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권 입찰제를 시행하는 거죠. 채권 매입액을 더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되게 하는 거예요. 당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채권 매입액을 더 크게 써낸 사람한테. 채권을 더 많이 써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채권 매입액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채권 사는 사람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에 사가지고 안전자리에서 70만 원에 팔아야 돼요. 100만 원에 매입해서 안전자리에서 70만 원 팔으면은 30만 원 안전자리에서 손해보죠. 그러면 채권을 많이 써내야 이걸 당첨되면 이거 더 많이 써낼수록 1억을 샀다. 채권을 매입액을 1억으로 올려버리면 안전자리에서 7천만 원밖에 못 받고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손해봐야 되죠. 그럼 분양가뿐만이 아니라 3천만 원 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해요. 당첨받으려면.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3천만 원 더 써냈다고 쳐보세요. 자, 평당 900에 30평이면 얼마요? 2억 7천이죠. 예? 이거는 분양가고 이거 당첨받으려고 얼마 더 써내요? 예, 1억 써서 당첨돼서 3천만 원 남기려고 3천만 원이라도 남기려고 팔 때는 3억 3천 파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3천 더 써내면 총 비용이 발생하는 게 얼마예요? 2억 7천만 원에다가 2억 7천만 원 3천만 원 넣으면 총 얼마 발생해요? 3억이죠. 자, 그러면 그 3억이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았을 때 평당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이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을 때 30평짜리 집 살려면 얼마 들어요? 3억 들잖아요. 마을로 분양가 규제를 해,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도 30평짜리 3억에 샀잖아요. 이렇게 해도 3억이죠. 이러면 전매차익 노리는 사람만 더 뭐 돈 떨어지게 하는 거지. 분양가 규제의 의미가 뭐가냐? 어차피 3억에 샀는데. 뭔지 아시겠죠? 이런 분양가 규제 의미가 감소한다고. 채권 입찰제 시행하면은. 됐어요? 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예, 다음에 9번은 이제, 3번은 그래서, 예,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9번은 이제 분양가 규제 및 자율화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9번, 10번, 11번까지인데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정책. 예, 지금 이제 분양가 자율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규제를 하고 하니까. 분양가 자율화는 신규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키며 기존의 중고주택 가격을 하락시켜
전매 차익이 감소하여 부동산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자,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래프를 잘 파악을 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게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이만큼 물량이 줄어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전매 차익은 높아졌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자율한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자기 이 그 시장 상황에 맞게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지을 거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지을 거 아니에요. 더 지으면 더 지을수록 시장의 물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점점 줄어들어요. 시장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분양가는 물론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매 차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를 자율화하기 위해서는 택지의 확보, 금융지원 등을 통한 공급 증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택지들이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분양가 자율화는 시장 조절 기능에 맡김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분양가 자율화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죠? 다음에 분양가를 자율하면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주택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형주택 보유에 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거는 요즘은 좀 덜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지문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상황이 좀 안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주로 어디에 규제를 하는가 하면은 소형 주택에 규제를 하거든요. 규제를 하더라도 그럼 소형 주택에 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가요? 대형 주택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대형 평수를 내놔도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삭제를 하십시오. 이거는 요즘은 상황이 안 맞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다음에 12번부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금은 좀 중요도가 약간은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는데, 그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있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분양 그 신청 받았거든요. 행복주택. 예, 근데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실적이 안 좋다고, 제대로 그 수요자들의 뭐라 그러죠? 판매 소구점, 중개법령에서 하나요? 판매 소구점. 매수인이 원하는 그 사항들, 요구 사항들. 그러니까 뭐 방이 두 칸이냐, 뭐 지하철역에서 얼마가 되느냐, 집은 가격대는 얼마냐, 이런 거를 잘 맞춰야 이렇게 잘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중개사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무실 다녀보면은 제가 미리 전화를 해놓고 가잖아요. 물론 기초적인 이렇게 거리 같은 건 알아보지만 가격대는 어느 정도, 방은 몇 칸, 그다음에 집은 그 전철역에서는 얼마 정도 거리, 이런 기본적인 사항, 이런 판매 소구점이란 거라나요? 뭐라 그러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중개사한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잘하는 사람은, 이거 잘하는 이 중개사들은 제가 가면은 제가 요구한 그 사항에 맞춰서 다 리스트를 다 뽑아요. 착 뽑아요.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다가 뭐를 첨부를 하는가 하면은 지하철역에서 좀 멀어질 경우, 좀 조금 더 멀어질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고, 가격대를 좀 바꿀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고, 방수가 달라질 때 어떤 대안이 있고, 요 다음에 대안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맞게끔.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은요,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문이 닫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만 딴 데 물건 보고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온데 금방 타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건 알아보러 가겠다고. 가다가 주인이 지금 없대요. 그래서 다시 돌려요.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랬어요. 나 방 두 칸, 한 칸은 안 된다. 두 칸짜리라 해야 된다 쳐서. 근데 보면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이게 내가 뭐 어떤 집을 원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강제로 그냥 끌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완전히 꽝이죠, 꽝. 아니 두 칸짜리를 보여달라는데 그걸 먼저 보여주든가. 처음서부터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서부터 한 칸짜리 보여주는 거예요. 커다란 한 칸짜리. 예, 꽝이요, 꽝. 그 집 다시는 안 가죠, 그런 거예요. 하여간 판매 소구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들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젊은 직장인, 독신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독신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다른데 같은 수준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최소 둘일 거 아니에요. 최소 둘이고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셋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짧은 기간 내에 1년 이내에 셋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룸이 되겠습니까? 원룸은 안 되지. 투룸이 돼야지, 투룸이. 근데 투룸이 네 개밖에 없어, 네 개. 그럼 누가 신청해, 한 개짜리. 신청은 안 해지. 미달. 예, 싸도 미달, 싸도 미달. 이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요번 시사적인 문제로 좀 언급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지문으로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사적 시장이 있어요. 사적 시장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그 옆 동네에다가 공공시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요 공급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몇 채 공급한다. 그래서 이거 신혼부부용 네 채 공급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책적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에 신청한 신혼부부들도 많더라고. 그냥 싸다는 쪽이니까 싸니까. 아무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효과, 여기서 나타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공하는 가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싸겠죠. 이렇게 싸게 공유, 싸게. 여기 가격보다는 쌉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게 단기 효과예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감소하고요. 자, 어디에서 수요가 감소해요? 이쪽에요. 여기 수요 감소해요. 어디까지 감소해요? 여기까지 감소해요. 여기 임대료가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감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감소하면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죠. 그럼 여기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죠. 이쪽 시장에 갖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러면은 사적 시장에 임차인들은 혜택 보지만 기존 공급자는, 임대인들은 손해를 보는 거나 다름없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이렇게 여기까지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제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죠. 정상.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모형에서 하는 거예요. 모형에서. 근데 여기에 제공된 그 양이 충분히 많아야 되거든요. 충분히 많아야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많이 올 정도로 해버리면 여기는 엄청 줄겠죠. 여기 엄청 줄어듭니다. 그만큼 여기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양은 변함이 없다 그래요. 여기 줄어든 만큼이 저기 늘어든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임대주택 양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됐다. 여기도 장기적으로는 여기의 가격, 사적 시장의 가격은 회복이 되죠. 여기 시장은 낮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근데 이제 이건 모형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면요. 이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얘기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충분히 많은 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쪽으로 못 와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쪽으로 많이 못 오는 만큼 여기는 그렇게 크게 안 떨어져.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죠? 이쪽으로 많이 와야 여기가 빈집들이 늘어나고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늘 대기 수요가 있어요. 대기 수요. 집은 몇 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 거지. 근데 많이 영향받는 거는 그 바로 옆 동네는 정말로 많이 영향받을 수 있죠. 실제로 옆 동네에서는 많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조금 떨어지는 정도. 여기는 대기 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빠져나가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 요 1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13번을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중가격이 맞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맞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임대주택 시장에서 공적임대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하여 사적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킨다. 맞죠? 사적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여 기존 공급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상승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적임대주택시장에서 줄어드는 공급량은 공적임대주택시장에서 공급하는 양과 일치하게 된다. 맞죠? 이 사적에서 줄어드는 양은 이제 늘어. 그래서 차이 전체 양은 변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게 한다. 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가능성이 더 많게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좀 쉬고요. 뒤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 푸시다가 뭐 어려운 거